어운의 공방 담원입니다.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관련 스탬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첫 번째 스탬프는 반짝반짝 색전구입니다.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아둔 자투리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, 그리고 형태가 단순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아주 높습니다.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꾸밀 때 전구를 메인으로 쓰실 수도 있고, 또 다른 메인 큰 스탬프가 있다면 찍어주시고 장식으로, 배경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색전구의 알 부분이랑 소켓을 나누어서 새기고 있는데요. 형태가 대칭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.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도 어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. 천천히 주의 깊게 좌우 대칭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새겨주시면 됩니다. 늘 손 조심하시고요. 칼이 아주 날카롭거든요. 자, 다 새겨졌는데요. 저는 평소 검은 잉크를 주로 사용하지만 오늘은 주제가 반짝반짝 색전구니까요. 가지고 있는 색 잉크패드들을 총집합시켜봤습니다. 오렌지 칼라, 예쁜 연보라색입니다. 청보라색도 있고요. 하늘색, 핫핑크도 있네요. 노란색, 초록색까지. 그리고 소켓을 전구 형태에 맞춰서 최대한 가깝게 찍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전선을 잘 연결해서 엇갈려서 그려주시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? 글씨를 써줍니다. 와이를 빼먹어서 채워 넣었습니다. 어운의 공방 담원입니다.